6호 태풍 카론이 부산과 경남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산에선 공장 석축이 무너져 학교를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만취한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공장 석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토사는 바로 옆 중학교 교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태풍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붕괴가 우리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별관에서 수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뼈대만 남은 승강장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슬아슬 서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택시 승강장에 유리판이 날아가서 사람을 덮치려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유리도 날리고요. 철근도 날아가고. 비슷한 시각 부산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20m 높이의 큰 나무가 바람에 뽑혀 주차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나무가 큰게 하나 뽑혀서 입구를 막아가지고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바람이 좀 강하게 몰아쳤어요. 도로 옆 가로수들이 도미노처럼 줄지어 쓰러지고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합니다. 부산에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 카눈의 여파로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 곳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 마감재가 인도로 추락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초량동에서는 마감재가 추락해 일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완전히 터지는 소리 같았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소리가 강도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칠까봐 조금 나오지 마시라고. 또 다른 건물 외벽도 뜯겨져 나갔는데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태종대 인근 포장마차촌에선 천막이 전신주를 덮쳐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상륙을 앞둔 새벽, 만취해 바다에 뛰어든 남성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야간에 입소자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가 인명구조 역할을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창원을 비롯해 경남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쏟아진 흙탕물에 60대 여성이 떠내려가 경찰이 구조하는가 하면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물이 쉴새 없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고 60대 여성이 떠밀려갑니다. 잠시 뒤 경찰 두 명이 여성이 더 밀려가지 않도록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60대 여성은 100m가량 급류에 휩쓸려 내려오다 경찰에 구조된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등과 다리를 다쳤고 경찰관 두 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워낙 유속이 빠르니까 이제 쓰러지시면서 이제 그 유속에 딸려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성인 남성인 저희도 이제 쓸려갈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어서 주택 옆으로 급류가 쉴새 없이 내려옵니다. 구조대원이 밧줄을 묶고 다가가 6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창원시 내섭 광려천에서도 70대 여성이 고립됐다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로 하천물이 거세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바닥이 솟구친 맨홀 뚜껑에 뚫리는가 하면 진해안 하천에는 트럭이 떠내려왔습니다. 창원시 국도 5호선 쌀제 터널 부근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그 물길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쉴새 없이 아파트 지하상가로 들어갑니다. 물을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 지하상간으로 많은 비가 들어오면서 상가 측에서 전기 공급을 차단시켰는데 이 횟집 수족관 안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물고기들이 폐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기 차단시키니까 이제 펌프가 이제 못 올리니까 계속 지하만 계속 차고 있는 상황. 대형 공사장 토사와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흙탕물이 교회 지하 1층을 가득 채워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오전 그 5시부터 갑자기 이제 벽이 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와보니까 이 흙의 토사물이 다 내려오면서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창원의 한 하천에서는 수위가 올라가자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도로 침수를 비롯해 주택 침수 등 경남에서는 402건의 태풍 피해 119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경남 남해안을 관통하면서 부산 경남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안가에는 강한 빌딩풍까지 겹치면서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해수욕장 전체를 덮칩니다. 인근 수변공원에도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일대 도로는 오전 동안 통제됐습니다. 이 태풍이 통영에 상륙한 오전 9시를 막 지났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강한 비바람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이곳 밀락 수변공원 일대를 덮치고 있고 그 뒤로는 차량이 통제된 광안대교가 텅 빈 모습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일대는 빌딩풍에 휘청거렸습니다. 마린시티와 LCT 주변에선 취재진도 몸과 장비를 가누기 힘든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곳 LCT 주변은 빌딩풍까지 겹치면서 보시다시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포로 향하는 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순간 최대 초속 34.9m가 관측되는 등 강풍에 빌딩풍이 더해진 겁니다. 지난해 태풍 남마돌 때는 역대 최고인 초속 63.4m 빌딩풍이 관측됐는데 이번 카눈은 현재 분석 중입니다. 태풍이 부산에서 점차 멀어짐에 따라 바람은 점차 약해지겠으나 오늘 밤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까지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일대 상가들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차수막 등을 설치해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름보다 대기가 불안한 가을 태풍이 닥치면 더 강한 빌딩풍이 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태풍만 오면 여기는 좀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막자 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또 포기를 한 상태죠. 한편 부산 도시철도와 경전철 전 노선의 지상 구간은 강풍 영향으로 첫 차부터 낮 12시까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은 농경지 곳곳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남에서만 164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낙과 피해도 큽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한 배 과수원입니다. 배들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낙과율은 20에서 30%로 추정됩니다. 착과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던 올봄 냉해 피해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 한 나무에 아마 10개씩 정도는 떨어진 것 같은데 평년에 비해서 착과수도 많이 줄었는데 이 낙과가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집계에 나서면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냉해 피해 가운데 열린 배는 평년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그 와중에 떨어져 버린 낙과는 다른 용도로 팔지도 못하고 모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내내 물에 완전히 잠겼던 논입니다. 파도소 시원히 저리 둘 타고 가고 이제 또 막 그래도 차가 되더만. 논은 좀 어땠어요? 논 침수 다 됐지 뭐. 이거 물이 이어서 모두 안 비어서 나라기.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무릎 위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길었던 장마에 바로 이어진 폭염으로 논에는 병해충 피해가 큰데요. 여기에 침수 피해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경남에서 집계된 농경지 침수 피해만 약 164헥타르. 낙과 등 전체 피해 면적은 약 345헥타르에 이릅니다. 벼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추석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곡식과 과일이 한참 자라야 할 시기. 여름에 들이닥친 태풍 카눈을 시작으로 태풍이 이어지진 않을까 농심은 어둡기만 합니다. KNN 정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가 부산에서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산 사례는 지난 2021년 법인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한 뒤 다른 매도 거래가 다수 이뤄지자 계약 해제를 했거나 모자간의 신고가로 구두상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대금 지급 없이 1년 뒤 해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하고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태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어온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500g, 시가 216억 원 상당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역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복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26개 대학교와 부산교육청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 등 모두 284명을 선발했습니다. BNK 행복장학금은 2007년부터 매년 하는 장학사업으로 지금까지 8,400여 명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8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산에서 음악과 음식, 영화를 주제로 무더위를 날릴 다채로운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12일 해운대 에이펙 나루공원에서 유명 DJ들이 출연하는 힙합 공연을, 사하구 다대포 해변공원에서는 캠핑을 하면서 즐기는 감성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영화를 관람한 뒤 영화 속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 평론가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요트로 야경 투어까지 하는 나이트 푸드 테라스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은 현재 경기 동쪽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양산에는 35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또 부산 금정구에도 260mm 이상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부산 경남에 약하게 흩날리던 빗방울은 현재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다만 부산 등 해안 지역은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휘몰아치니까요.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창원과 거제의 낮 기온 31도, 통영 30도, 밀양과 창녕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31도, 김해와 양산은 32도로 예년 이맘때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앞으로 극심한 수준의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